맞아요. 이거 콘서트 때 이거 했잖아요. 무대 뭐냐 옷 잘못 입고 올라온 거 얘기하셔가지고 그니까 우리 무슨 옷이었지? 약간 농구복 같은 거였어요. 핑미랑 드림걸즈를 믹스해서 스페셜 무대가 있었고 그 전에 보컬팀 무대가 있었어. 각 유닛별로 하고 그다음에 단체 무대가 있었는데 내가 보컬팀 노래가 하나 끝나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하나 끝나고 내려가서 그 핑미 드림걸즈 의상을 바꿔 입은 거야. 보컬팀 노래가 하나 남았는데. 근데 우리가 그때 콘서트를 너무 급하게 준비했어요. 의상 리허설도 잘 못했을 때였고. 근데 이제 나는 내려가자마자 나옷 갈아입어야 되는지 옷을 갈아입었지. 그래서 옷을 갈아 다 진짜 근데 다음 노래 직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드림걸스인 줄 알고 딱 갔는데 보컬팀 무대가 하나 더 남은 거예요. 아쉽게 죄송합니다. 그 퀵체인지라고 그 옷을 갈아입는 곳이 있어요. 내려서 달려서 갈아입고 한 30초 남겨두고 돌아왔는데 멤버들이 그러니까 나만 먼저 쓸데없이 옷을 먼저 갈아입은 거야. 안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직 갈아입을 타이밍이 아닌데 딱 갈아입고 왔는데 멤버들이 신청인 거야. 근데 이미 노래가 막 나오니까 내 소리가 다안 들리지. 저옷 잘못 입었어요.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질렀어. 승관 너 역시 뭐 입었어? 이거 아니잖아. 몰라 어떡해 해서 막 스타일리스트 막 이렇게 다 뛰어와가지고 아까 내가 입었던 그 옷을 들고 왔어. 근데 막 땀에 쩔었지, 막그 옷도 어렵게 입어서 안 벗어지지, 막 이게 급한 대로 바지라도 입으려고 하는데 바지도 안 입어지지. 농구복에 반바지에 흰색 정장 걸치기 더 이상한 거야. 근데 노래가 진짜 15초밖에 안 남았어 이제. 와 이것도 이상해. 다시 벗고 와 어떻게 망했어. 어떻게 진짜 머리 냄새가 꽁치 기지 막 어떻게 이 소리예요. 이제 근데 우리 팬분들은 또 이제 어른이 되면 유유 막 이렇게 된 거지. 저는 이제 리프트 등장이잖아. 망했어요. 어떻게 올라가야 돼 승관 씨 올라가야 돼요. 안 돼요 진짜 어떡해. 이제 노래가 이미 나왔어. 다섯 명딱 올라왔는데 나만 파란색 농구. 또 내가 첫 파트다. 이러시 자 하늘만 마냥 바라보다가 멤버들 옆에서 다 옷 기다리다 잃어버린다. 그때는 또 이제 이거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미치겠어. 이제 그다음 이제 핑미랑 드림걸즈였는데 그때 멤버들이 이제 저랑 똑같은 농구복을 다 갈아입고 왔죠. 핑미 시작되니까 아 승관이가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승관이 먼저 옷을 잘못 입었다라는 걸다 이제 공개하게 된 꼴이 됐죠. 이 소리가 뭔가 날 놀리는 거 있잖아요. 이 소리가 뭔가 난 망했다. 어우 야 이거 미쳤어.